이번에는 칩은 넣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팝에서는 제 오른쪽 끝에 엘리먼트를 빼는 거였잖아요. 오른쪽 끝에다가 뭔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푸시예요. 히어로즈에서 푸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아쿠아맨이라고 있어요. 아쿠아맨 바다 속에서 엄청 잘 싸우는 용감한 용사, 지구를 지키는 용사죠. 아쿠아맨 흘러보죠. 그런 다음에 히어로즈를 한번 컨설로그 해보겠습니다. 히어로즈 얘는 일단 빼놓을까요? 얘도 빼놓고 자 히어로즈 얘도 빼놓고 지금 히어로즈 모습에다가 푸시를 한 다음에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에다가 아쿠아맨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아쿠아맨 이것을 오른쪽 끝에다가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을 빼거나 넣거나 할 때는 팝과 푸시를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것을 빼내거나 왼쪽 끝에 슈퍼맨 자리죠, 그죠? 빼내거나 혹은 이걸 다시 뭐 집어넣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게 시프트예요. 히어로즈 다음에 시프트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히어로즈 다시 지우고 저장하면은 자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에다가 맨 오른쪽에는 슈퍼맨이 딱 날아가고 배트맨부터 만나 말이죠. 이게 시프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let shifted shifted hero equal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console log에다가 요런식으로 넣죠.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똑같을까요? 그러네요. 예전과 똑같네요. 빠져나온 것, 오른쪽에서 빠져나온 것을 딱 받아서 여기다 변수에 딱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푸시와 팝과 푸시는 오른쪽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엘리먼트를 다루는 거고 쉬프트는 왼쪽 끝에 있는 엘리먼트 시작하는 지점이죠? 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왼쪽 끝에다 뭔가를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맨 앞에 혹은 배트맨 앞에 뭔가를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배트맨 앞에다가 우리가 하나 넣죠. 그게 뭐냐니까 히어로스에다가 언시프트에서 이번에는 아이언맨을 넣죠. 다시 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로 보면은 짜잔 안 나타나네요. 아 그렇군요. 컨솔 로그를 안 했네. 컨솔 로그를 해야 되죠. 히어로즈 지우고 다시 한번 짜잔 하니까 헐 아이언맨이 딱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전 에피소드에 뭐라고 했었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키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키들은 0, 1, 2, 3, 4라고 했었죠. 보니까 0, 1, 2, 3 해서 키가 땅땅땅땅 들어가 있죠. 그죠?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퍼티 사이는 뭘로 연결되어 있나요? 콤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콤마. 오브젝트도 콤마로 이렇게 땅땅 연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리스트는 스트링과 리스트 제가 계속 리스트라고 얘기하네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는 리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rray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array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우리가 배웠던 오브젝트와 스트링과 리스트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성격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성격들이 그죠? 꼭 우리 학교에 야구부, 축구부 그리고 클링 팀이 있다. 그러면은 다 운동부지만 약간씩 조금씩 다 다르죠 하는 일이. 운동 모습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링과 리스트와 오브젝트도 비슷하면서 약간씩 다 달라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눈여겨서 봐두시기 바랍니다.